수확해 말려둔 깨를 털어야 한다. 이것저것 조금씩 다양한 작물을 농사짓다 보니 일이 끝없이 이어져 잠시 쉴 틈도 없다. 머리가 붙으니까 더 좋다. 이후에는 안 틀린 것 같는데. 다 틀렸다. 이 버리지만 막 끝이다. 석구 동시에 있나? 어이 사장님. 아, 일로 안 하고 그랬노. 뭐? 내 갈 때 부탁을 하더라 이거. 아, 깜빡이 잡았다. 그래 잡히나. 네, 올해 벌러지면 내년에 감이 안 달린다고. 네. 아, 깜빡이 잡았다 또. 자기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으면 내가 이거를 뭐 다음 날로 미루든지 어찌하든지 하지. 아이고. 말로 안 하니까 내가 어찌하여. 내가 무슨 일로 동네를. 네가 하도 감시사장 걔네 사람을. 네가 안 깎이면 내가 그걸 아, 우리 애들 중요하게는 나는 자꾸 이야기하는 기고. 자기는 뭐 이 집 땡기다가 저 집 땡기다가 뭐지 뭐. 자기가 그렇게 막 땡기 삼겠네. 자기 아주버님 그렇게 그거 한 거를 부탁한 거를 잊어버리지. 어찌 그래. 네가 이거 자꾸 그렇게 삼게 내가 가라지만 이건 다 해라. 아이고 참 내 성질도.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나가버리는 김 반장. 아내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한데. 자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한테라도 해주면 되겠는데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내한테 안 하겠네. 내가 못해주라 하는 것도 아니고. 내가 또 부부싸움 붙일 것도. 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.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. 걱정하시지 말고 예 가시소. 예 가시소. 의도치 않게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다. 아이고 이건 좀 떨어져야 되는데. 아이고 참네. 이거 나 혼자 못 하는데. 이거 바쁘면 좀.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내는 난감하기만 하다.